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쇼리입니다. 오늘 교육할 강의 내용은요, 핸들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 손으로 조작하는 원핸드. 자,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는 원핸드. 두 번째는 크로스법. 손을 크로스한 데서 크로스법. 세 번째는 논크로스법. 손을 크로스하지 않고 움직인 데서 논크로스법.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의 강의 내용은요, 논크로스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논크로스법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2시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6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키가 크신 분들은 12시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핸들이 좀 아래에 있으니까 6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제가 우회전을 할 겁니다. 우회전할 때 논크로스법 우선 12시를 사용합니다. 자, 빨간불이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시고, 자, 왼쪽에서 차 오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12시까지 올라갔다가 잡고 당겨주고 잡고 다시 12시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죠? 많이 쓸 필요 없을 때는 올라가다 멈추면 됩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저는 1차로까지 들어갈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줍니다.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손잡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서 다시 저는 좌회전을 해볼 건데요, 이 논크로스법 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손을 12시까지 가는 건 아니고 무조건 6시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핸들을 크게 쓸 필요 없을 때는 손이 조금만 가다가 움직여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좌회전이 많이 급커브예요. 그러면 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2시로 먼저 쓰는 겁니다. 자, 내가 핸들 잘 한번 보실게요. 왼쪽을 보면서, 자, 12시까지 올라가다가 만났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이 왼쪽 손으로 당겨줍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논크로스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다 더 이상 핸들 쓸 필요 없으면 굳이 12시까지 안 가도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겁니다.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가 아래로, 보통 여성분들은 키가 작으니까 아래로 쓰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죠? 자, 제가 오른쪽에 한번 적신호니까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자, 출발합니다. 자, 아래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6시 왼쪽 보고, 자, 오른쪽. 자, 이 차는 지금 우회전이 금지된 구간인데 우회전을 하네요. 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저 지하차도에서 올라온 차는 우회전 금지 차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방어운전이 중요합니다.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법을 잘 지킬 거라고 믿지 마시고 항상 방어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좌회전도 약간 완만한 좌회전 있고 급커브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완만한, 교통섬이 있는 완만한 우회전 있고, 그 다음에 급커브 우회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 내가 핸들을 이만큼 쓰다가 12시까지 꼭 가는 게 아니에요. 갈 필요 꼭 없습니다. 가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스탑. 그리고 서로 못 만났죠, 그죠? 못 만났지만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핸들을 쓰시는 겁니다. 무조건 12시까지 가서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 아래로 6시 갔다가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쓰는 겁니다. 우리 장례 기능에서는 거의 대부분 12시까지 갔다가 헤어지고 밑에도 6시까지 갔다 헤어지는데, 두 손이 만났다 헤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례 기능은 다 구조가 획일적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90도로 확확 꺾여요. 근데 도로는, 실제 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기능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도로에서 쓰시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기능은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을 배우는 거고, 실전 우리 도로 중에서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자, 좌우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 좌우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옆에 차 오토바이가 옆으로 들어와서 바로 내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있을 때는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저는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 겁니다. 자, 탐시 카메라 구간. 자, 여긴 좌회전 하실 필요가 있지만 앞에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차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측 깜빡이 켜고. 자, 이 차가 파란불인데 속도 안 내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항상. 예.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좌회전 커브를 한번 잘 보세요. 약간 급하게 꺾여요. 도로폭이 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핸들이 12시로 이용하면 이렇게 갔다가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마찬가지 밑으로 6시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 밑으로 당겨주면서 만났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12시 쪽으로 할 건데 12시 쪽으로 할 건데 한번 손이 만났다 가는지 아니면 가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는지 요거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꼭 12시까지 안 가셔도 돼요.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필요하면 더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신호가 바뀌면 진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좌회전은 언제 핸들 돌려요? 이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유도선이 어디서 그려져 있죠? 횡단보도 끝에서부터 그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까지는 직진처럼 가는 겁니다. 미리 돌리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가서 유도선이 이제 내 차랑 맞닿는 순간부터는 내 왼쪽 다리를 걸쳐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실 때는 왼쪽에 혹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왼쪽을 보면서 핸들링을 하시는 겁니다. 핸들을 꺾는 순간은 언제 어디를 본다? 전방을 미리 봤어요. 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오토바이 준비하고 이렇게 위반하시는 분들 있죠. 자, 여기서부터 살짝 밀어주고 잡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급커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자, 아래로 할 건데 우회전을 할 거예요. 아래로 우회전. 자, 앞에 신호, 적신호, 정지. 자, 저쪽에 오른쪽은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이에요. 예, 보행자가 서 있을 수 있다 해서 보행섬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명칭은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저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많이 돌리지 않아요. 물론 핸들 많이 돌리는 그 커브 교통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돌릴 건데 제가 돌리다가 아마 6시까지는 안 만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보시면 완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가다 멈췄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정도만 돌리셔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완만하니까 핸들이 6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12시로 위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2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근데 초보분들 대부분은 아, 논크로스 장내 기능에서 이만큼 돌렸지? 해가지고 쭉 돌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퀴가 과하게 꺾이다 보니까 차가 엉뚱한 데로 가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전방에 좌회전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전방에 앞에가 비어 있는데 왜 차가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자, 왼쪽 보시 안전 확인하고 여기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는 90도가 아니라 여기도 약간 급하게 꺾이는 부분이에요. 6시 방향으로 제가 한번 핸들을 써 보겠습니다. 자, 옆에 거의 6시까지 만났죠? 그리고 살짝 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꺾이는 데서는 6시에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는 거고 급하게 꺾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다가 멈췄다가 조작을 하시면 돼요. 핸들을 얼만큼 필요한 만큼만. 근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돌려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얼만큼이 없어요. 도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운전은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자, 오늘 주제는 예, 논크로스법 핸들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쓰는 핸들링법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쓰는 핸들링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때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핸들 조작하는데 예, 잘못 조작해가지고 사고라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크로스법을 가지고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여러분들 늘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